자, 올겨울 우리를 뜨겁게 해줬던 카타르 월드컵.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설레고 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희망을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팀이자 K리그의 주역 김진수, 송민규 선수 어서 오세요. 대박이다. 자, 마이크를 드시고 이제 두 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잘생긴 순으로 인사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너 먼저 해.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선수 송민규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와. 야, 컬투쇼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현역 선수를 모신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또 안 됐고. 예. 전 처음이세요? 예예. 현역이요, 현역. TV에서 본 지가 어제 같은데. 그러니까. 예. 쏙 튀어나온 거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가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두 분 보면서. 아, 저희는 연예인이에요. 못 쳐다보겠어. 맞아요. 와. 쳐다보지는 못하겠어. 예전에 이제 축구 하셨던 분들 뭐 우리 최진철 우리 감독님, 그쵸? 선수도 네, 왔다 가셨고. 이훈재 감독님도 왔다 가셨고 박지성 우리 해설위원도 왔다 가셨고. 그런데 현역 선수로는 두 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너무 영광입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컬투쇼에 왕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되게 바쁘죠 요즘에? 쉬지 않아요? 어. 끝났는데? 저보다 이제 민규가 바쁘겠죠. 민규 씨는 왜? 형광이니까. 결혼하셨구나. 네, 전 결혼하고 애가 있어요. 아니, 몰래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을 왜 몰래? 아, 몰랐었어 갖고. 저도요. 예. 언제 좀 빨리 했어요? 언제 했어요?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저 17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5년 됐네, 5년. 아, 그러면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4살이에요. 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쉬는 좀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예, 시즌이 좀, 끝나서 좀 쉬는 기간이라 이제 가족과 함께 잘 네. 쉬고 계시고. 네. 민규 씨는 이제 놀고 계시고. 네, 저도 가족과 함께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재활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 재활. 혼자 개인 훈련하고 그러지 네. 않나요? 찜질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일단 보통은 한 2주 정도는 좀 편하게 좀 여행도 다니고 쉬다가 이제 또 2주 정도는 이제 또 팀에 복귀를 해야 돼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주 보석 같은 시간이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사실 김진수 선수는 예 카타르 다녀오자마자 키카도 다녀오셨네요, 야무지게. 키카 여러분 아시 키즈 카페 요즘에 핫한 키카. 네. 키카. 키카 선수 이름 같잖아요. 요 사진이 네. 아이 데리고 이렇게 또 키카로 다녀오신. 네. 와, 키카에서 난리 났겠어요, 김진수 선수 왔다 그래갖고. 난리 나죠. 아니 근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당연히 알아보죠. 당연히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럼 못 알아보기 이상하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아기가 좀 신기해요. 사람들이 알아보니 아빠를 네,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기가 자기도 사인할 줄 안다고. 귀여워. 말을 좀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와, 어떻게 아이가 이제 지금 4살 정도 되면 이제 아빠가 축구 선수인 것도 알고 국가대표인 것도 알고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어때요?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카타르 갔다가 딱 집에 왔을 때. 카타르에 같이 있었어요. 아, 같이 와가지고. 가족들 같이 갔구나. 네, 네, 같이 와서 응원해주고 했었는데. 경기하고 이제 딸이랑 와이프랑 만나러 가면 아기가 자기 집에 왜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너무 못 본 지가 좀 오래됐어가지고. 네. 자기 집에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맞아요. 와, 민규 선수도 이제 가족들 품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예, 금유한양 한 거잖아요. 예, 어땠어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 카타르에 같이 못 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이 굉장히 또 보고 싶다고 반겨줬던 것 같아요. 동네 잔치죠 뭐. 동네 잔치지. 예. 선수들께 좀 회식을 좀 했습니까? 돌아오셔서 그렇게? 네. 월드컵 끝나고 와서 선수들끼리 회식도 하고 또 따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낸 다음에 예. 가족들한테 갔죠. 회식을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3, 4, 5 모여서 회식을 하냐? 전체 회식을 합니까? 전체 선수들 다 모여서 회식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대표팀 누가 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선수들끼리 회비 같은 게 좀 있어요. 선수 회비 같이. 회비를 네. 걷는구나, 선수 회비가. 네, 뭐 벌금 내면 그 벌금도 회비로 보이고. 네. 뭐에 벌금을 내요? 시간 약속이나 훈련 같은 거 이제 네. 늦으면은 네, 시간 약속 뭐 식사할 때 핸드폰 쓰다가 걸리면은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핸드폰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밥 먹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네, 밥 먹다가 옆에서 핸드폰 쓰고 있으면 이걸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에 올리죠. 아, 그럼 벌금. 네, 그럼 벌금. 걸린 선수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민규도 핸드폰 많이 쓰고. 아, 바로 옆에 있었네요. 바로 옆에 있었네요. 나이가 어려서 네. 핸드폰을 아예 안 들고 옵니다. 아, 네. 그럼 뭐 무슨 얘기예요? 걸렸다면서요? 그냥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 소속 팀에서도 그렇고 핸드폰을 쓰면은 안 되는데 이제 핸드폰을 쓰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월드컵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김지수 선수는 조별 예선 3경기와 16강전까지 4경기 모두 그렇죠. 선발로 나섰습니다. 가나전에서 조규성 선수의 두 번째 골. 아, 난리 났죠, 이거. 택배 크로스 이거. 네. 아. 이거 난리 났죠.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사전에. 두 분이. 네, 네, 네. 규성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그 상황이 오면 내가 크로스 해 주겠다. 네가 헤더를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규성이에 맞게 조금 크로스를 올려주고 싶었었어요. 네, 왜냐면 규성이랑 의조랑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규성이는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채공 시간이 높아서 그러니까 네, 빠른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버는 이제 좀 붕 뛰어서 약간 높게 네. 야, 진짜 높이 올라가서 네. 완전히 꽂아서 빵 꽂았잖아요. 네. 야 난리 났었어요. 얘기를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럼요. 얻어 걸린 거죠. 뭐라고요? 아직 얻어 걸리다니요. 얻어 걸리다니요. 아, 걸렸어요. 훈련에 성과인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겸손한 말씀하셨어요. 와 진짜 현장의 분위기는 진짜로 막 야, 그런 골을 여유가 있어도 잘 못 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요. 그래도 몸싸움 너무 치열하잖아요. 사실. 너무 치열한 가나 선수들도 막 장난 아니고 막. 네. 와. 아니 이게 체력이 안 떨어지죠. 이 크로스를 넣을 때 발 감각이 있죠. 그죠? 야, 요거 네. 됐다. 이런 느낌 있죠. 왔다.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사실 크로스를 올릴 때 그저 그런 궤적으로 올려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거기에 규성이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아, 보고 때린 게 아니구나. 차기 전에 이제 너무 라인이랑 공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살짝만 고개를 돌렸는데 이쪽에 빨간색 우리 팀 유니폼 입은 선수가 보이긴 했는데 그게 규성인지는 몰랐어요. 아, 우리 팀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바로 올린 거죠. 그냥. 네. 그래도 규성이가 있길 바라면서 좀 높게 차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누구 형이는 채공 시간이 기니까 하면서 이제 내려버리다 규성아! 그리고 찾는데 높게. 와, 그랬구나. 네. 아, 저는 이렇게 탁 언제 흘기들끼 보고 누가 있는지 축구 선수 패스하는 게 뭐 너무 신기해요. 또 그 순간 또 공이 나갈 뻔도 하고 너무 밀착돼 있고 이러니까 아마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네. 와. 연습했던 게 그냥 바로 나와 버리냐 그냥. 습관처럼 차. 세트 플레이. 차. 그러면 좋아. 찼어. 안 보였어. 찼잖아요, 크로스를. 네. 근데 조규 선수가 딱 뛰어오르는 그 순간 딱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땠어요? 득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을 찼는데 공이 엄청 천천히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 슬로우모션처럼. 네. 야 이거 들어갔다. 성으로 공이 천천히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저보다 그런 느낌을 아마 민규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공격수라 골을 넣을 때 이제 공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골을 넣을 때 그렇구나. 네, 득점을 할 때. 저는 신기하다. 득점을 많이 안 한 선수여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런 느낌. 네. 딱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좋아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얘기 안 해요? 김진수 선수가? 한마디 안 했어요. 아 진짜? 기상이가 고맙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 왜 안 했을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 크로스 해줬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규성이가 두 골 넣고 또 월드컵이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아, 네. 아 끝나고 나서라도 이제 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고마웠어 이렇게 뭐. 그러길 바랬는데 얘기가 와. 아 근데 그 중계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느낀 건데 김진수 선수가 카메라에 참 많이 잡혀요. 많이 잡히죠. 그 말은 뭔가 진짜 많이 뛴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카메라가 돌아갈 때 그때만 뛰는 거. 그 위치에 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진정한 연예인이네요. 카메라 불 들어온 거 딱 보고 딱 어, 저긴가? 어디? 야, 그것도 실력이죠, 뭐. 와. 그만큼 진짜 많이 뛴다는 얘기. 예. 네. 아, 요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거 브라질 그 전 끝나고 네. 인터뷰 하실 때 진짜 너무 이렇게 뛰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회복이 이제 좀. 덜 돼가지고 몸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육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죠. 그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저한테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 근데 그때 죄송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송하다는 말은 솔직히 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이제 우리가 유행이 된 게 죄송금지라는. 네, 죄송금지. 왜냐하면 그 저 너무 보여요. 네. 저희 보고 있는 네. 팬 입장에서 봤어요. 그럼 열심히 뛴 게 다 보이는데 뭐. 이 간격이 되게 좁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음 경기까지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좁아가지고 아, 이거 회복도 덜 된 상태에서 저렇게 뛴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는 브라질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제 그런 맞아요, 맞아요. 거긴 한데 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죠 사실. 우리 팀이 왜 꼭 한국이 꼭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속상해. 우리 송민규 선수는 이번 월드컵에 아쉽게 뛰지는 못하셨어요. 황희찬 선수 부상으로 송민규 선수의 기회가 올까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아, 난 무조건 나가고 싶은데. 일단 선수로서 굉장히 뛰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렇지.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그래도 단 1초, 1분이라도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선수들이 뛰는 선수, 안 뛰는 선수 그리고 이 모든 정말 선수가 한 팀, 원 팀이 되자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래도 또 벤치에서 또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서 저도 형들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픈 그런 역할을 잘했던 멋있다. 것 같아요. 예비 선수가 있어야 든든하니까 또 나가서 뛰시는 분들이 또 마음 놓고 뛰거든요. 네.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칩니까? 응원을 막 해요? 소리를 너무 쳐가지고 항상 한 경기 할 때마다 목소리가 쉰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지. 그리고 막 가시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목 매일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골이 딱 들어가잖아요. 골이 들어갔을 때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 야, 그게 어떨까 기분이. 딱 들어갔을 때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황민규 선수. 제일 빨리 뛰었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이제 저희 형들이 또 다칠 때는 또 이제 부상 당할 때는 그렇죠. 가장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또 막 선수들 막 이렇게 또 욕도 하고 막 선수들 욕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 큰 무대에서 형들이 골 넣으니까 제가 넣은 것도 아닌데 형들이 골 넣었을 때 제가 골 넣은 것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그럼요. 항상 제일 빨리 달려오는 우리.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송민규 선수부터 골키퍼 조현우, 송범근, 그리고 수비수 김태환, 윤정규 선수, 그리고 끝내 예비 선수로 남은 오현규 선수까지. 네. 오현규 선수는 등번호도 없는 예비 선수라 원래는 포상금이 없는데 26명 선수 전원이 17번 모아서 오현규 선수에게 챙겨줬다고 합니다.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진짜 와. 너무 훈훈하다. 포르투갈전이 정말 너무나 감동. 우리의 유일한 이번에 1승이었잖아요. 예, 너무나 통쾌도 했고 재밌었고 우리는 11명이었는데 12번째 선수인 호날두 선수가 우리 그 등패스 밈이 있어요. 등패스.
우리 국가대표 선수 서 있는데 제 끝에 호날두 누가 합성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열두 번째 선수 우리 호날두 선수 때문에 좀. 저는 그 경기를 해외에서 봤어요. 해외 촬영 갔다가. 아 그래. 네, 저희 제작진들 그 촬영 갔던 제작진들한테 다 같이 봤는데 그 한국 식당에서 먹으면서 봤거든요. 난리 났었어요. 네. 난 그 아 근데 이 식당이 좀 있으면 부서지겠다 싶을 정도로 와 가암을 얼마 질렀으면은 다음날 가암이요? 예, 고암을 얼마나 질렀으면 다음날 저희 촬영해야 되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혼났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가니까 16강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아, 어깨 동무하고 예.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예요? 어, 궁금해. 회식이요? 야 나 왜 씻어 알아줘. 야 이거 해야 돼? 야 삼겹살 못 가 뭐 먹지? 아타르 맛집 뭐 있지? 아 그때 이제 저희가 승리를 하고 다른 팀 경기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아 그때 맞아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맞아 우루과이하고 이제 가나 전원을 이제 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다 들어와서 또 스태프들도 다 들어와서 아직 상대 경기가 안 끝났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같이 경기를 지켜보는데 가나 선수들이 시간을 너무 잘 끌어주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와 진짜 저희도 응원하면서도 길게 느껴지는 게 현장에 있는 선수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요 2부 넘어와서 할게요. 이제 네. 음악이 나오면 그만 좀 닥치란 얘기였고요. 예. 방송 시간상 예. 생방송이 이렇습니다. 예, 예. 예, 2부로 이어집니다.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ulture. Yeah yeah. yeah. 자 특별 초대서 네. 월드컵 16강인 주역들 우리 김진수, 송민규 선수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야우 와우 잠깐. 그래 갖고요. 그래 이제 둘렀어 이렇게 그래, 해서 우루과이 가나 저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핸드폰을 보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휴대폰이 한 두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30초 남았다 하고 한쪽에서는 막 1분 남았다 하고 아 달라 달라 맞아 맞아 네. 어. 맞아 해, 저희도 그랬어요. 어 시간이 네. 막 달랐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는 1분 이러고 여기는 30초 이러고 형들이 막 아 그래서 몇 분인데 막 발벌 터지는 거라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딱 가가지고 형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이러니까 야 다 흥분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힙스를 울리고 끝났어요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난리야. 저희도 원래 저희가 있던 식당에는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한 15초 20초 늦어요. 느리지. 근데 예. 해외에서 봤습니다. 반대편에 바가 있었는데 그 바는 또 현지 TV라서 그게 뭐 더 빠른 거야. 더 빠른 거야. 골도 안 넣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미리 골 들어가고 골. 우리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보던 사람들은 뭐야. 장난이죠. 너무 재밌었어요. 야 좋습니다. 아 그때 딱 결정났을 때 그 우루과이 가나전 경기장에서는 일종의 가나 팬들이 그 객석에서 선 그 코리아를 응원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어 우리 가나가 우리 우루과이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일부러 네. 일부러 그랬잖아요. 나름의 복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꼭 코리아 이렇게 하는 그 가나 우리 그 국민들도 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딱 결정냈을 때 어땠어요? 딱 결정 났어. 엄청 좋았어요. 그거를 막 우는 선수들이 엄청 많았고. 아, 네. 저... 일단 송민 선수도 울었잖아요. 네. 자기가 흥분하지 말라 그래놓고서는. 송민 선수가 네. 흥분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 혼자 그랬는데 제일 먼저 울었어. 제일 먼저 울었어. 맞아. 네. 제일 먼저 울었어. 어? 안 울었어요? 김진 선수? 울었어요. 저. 송민 선수 안 울었어요? 안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 너무 좋아갖고 아,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지금 목격담부터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1077에서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전주 사는데 김진수 선수 식당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초땡집에서 한 번, 스땡요헤이에서 한 번 봤는데 정말 잘생겼고요. 와이프분도 엄청 미인이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히 선수 생활 해주세요. 성민규 선수도 전북 현대도 화이팅! 이런 거 보내주셨어요. 목격담입니다. 네. 자주 가는 집인가 봐요? 전주에서? 효과집? 아니 여기 그 일식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와이프랑 그걸 좋아해가지고 네. 몇 번 갔는데 거기서 보신 것 같아요. 자, 목격담인데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 1077님께 네. SBS랑도 연관이 있네. 1077 샵1077 1077. 아까 전에 여기 왁싱 있었잖아요, 셀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혼자 시원하게. 자, 뭐예요? 식빵. 식빵. 야, 식빵. 식빵이. 아, 좋습니다. 아, 식빵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럼요. 예, 그냥 뭐 다른 거 이미 발라져 나오고 팥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예. 식빵이니까. 예, 그럼 요리에 하는 거에 따라 묵다가 남으면은 그 흰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문대면 허해집니다. 아, 그래요? 맞, 그죠? 네. 예, 맞아요. 어, 그런 것도 있구나. 한경희 씨, 예? 논산에서 송민규 선수 아버지하고 매일 새벽에 함께 마주치는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오호. 저희 아이도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송민규 선수 중학교 신명중학교 후배이기도 하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신명중학교 나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충주 신명중학교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새벽에 와 마주치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아버님이. 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들이. 아니요. 아들 자랑 많이 하셨나 보다 보니까. 네. 그죠. 아버지가 또 새벽부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유 효자네 효자 네.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한 말씀 하세요. 송영자 섭자이십니다. 송영섭 아버님께 한 말씀 하세요.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이야 여기 우리 한경희 씨 때 네. 선물 하나 써야죠. 네, 써야죠. 예, 한경희 씨. 한경희 씨는 생활과학 하시는 분 아닌가요? 네. 네. 이제 파리채. 뭐, 2023년도 형 파리채. 파리채. 예. 겨울이니까 파리가 없으니까요. 예. 2023년 파리 잡으십시오. 이제 9931님, 송민규님 포르투갈전 때 벤치에 벤투 감독님이 안 계셨잖아요. 맞아. 아 그때는 벤치 분위기가 어땠나요?라고 물어보셨네요. 다른 경기와 다를 거 없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감독님도 항상 운동하기 전에 또 미팅할 때 물론 내가 벤치에 같이 있진 못하지만 항상 나의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감독님. 네네. 그리고 저희는 감독님이 벤치에 있든 없든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는 원팀 한팀 이거를 계속 형들이랑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른 경기와 다를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야 좋네요. 흔들림 없이. 아, 흔들림 없이. 그게 그 감독님 퇴장당한 게 어느 경기였더라 그죠? 어느 경기였죠? 퇴장당하신 게? 가나전. 가나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코너킥 안 줬어요. 코너킥을 안 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네, 봤어요. 예, 선수를 네. 퇴장 시키려고 할 때 감독이 확 나와고 갑자기 네. 막 감싸주는 거.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 네, 맞아요. 그 장면을 보고 김준수 씨는 어떠셨어요? 그때 경기장에서는 잘 몰랐. 못 느꼈죠. 네. 감독님이 왜 화가 나셔가지고 왜 갑자기 저러지? 아니 왜 들어오셨지? 아, 경기도 끝나는데 네. 물론 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조금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퇴장당하면 안 되니까 네,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좀 감동이더라고요 그 분이. 진짜 감동이죠. 네. 6608님께서 벤투 감독님이 레드 카드 받기 전에 사실은 김영권 선수가 이기려고 네 했는데 벤투 감독님이 그걸 알고 더 세게 항의하셔가지고 일부러 본인이 받은 거라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게 맞죠? 동영상짜리 엄청 유명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막 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카드를 만지작 확 달려 튀어나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벤투 감독님은? 이제 포르투갈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성품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운동장하고 이제 운동장 밖에서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선수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실수로 하여금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아, 시승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생각할 때 벤투 감독님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떠나실 때 선수들 딱 놔두고 어떤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선수들한테 지금까지 해본 선수들 중에 여기 있는 선수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랑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다 울었어요 같이. 으아. 누가 제일 먼저 울었어요? 또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또 제일 먼저 울었어요. 형들도 울고 저의 선수들 다 울었는데 민기도 울었죠? 그때는 울었겠지. 울었습니다. 네, 그때는 아, 감독님 놀랄 수도 있으니까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네, 068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6강 진출 확정 후 2002년 때 저 이제 세레머니 중에 슬라이딩 하는 거 있죠. 쫙 앞으로 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응원단 앞으로 가고 딱 가는 거. 똑같이 했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16강 우리 이거 확정 짓고 나서 누가 하자고 의견 냈는데. 야, 그거 하자. 그거 하자. 이거 만약에 이기면 이거 하자 이렇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다 이제 좋아서 이제 방방 뛰고 있는데 갑자기 임범이 형이 야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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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황인범 선수가 임범이 형이 그래서 이거 뭐지 일단 손 잡았긴 잡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뛰는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건가 보다. 아 이거 슬라이딩이다. 그래서 바로 딱 슬라이딩 약속을 한 적은 없구나. 그때처럼 따로 확정되면 우리 슬라이딩이다 이거 없었어요? 저는 그건 못 들었는데 또 다른 형들끼리 약속을 했을 수도 있죠. 알고 계세요? 아니 전 뛰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어디 있었어? 저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울면서 뛰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아, 제일 뒤에서. 네. 아 근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옆구르기를 하고 있었다고 맞나요? 저도 그 동영상으로 봤어요. 각자 세리머니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누구는 앞으로 하고 누구는 옆구르고. 그 울고 있고 형규 동영상 보시면 형규는 엉덩이로 이렇게 쑥 내려가고 떨어지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네. 다 짜여지지 않아가지고 그 순간 선수들끼리 알아서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우리 배윤영 씨, 김진수 씨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죠? 조규성 씨와의 영상이 많던데 장난치다가 상대가 진짜 화낸 적이 있나요? 서로 장난치는 거 좀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나이도 조금 어리지고 예 네. 네, 우리 남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항상 숙소 생활하고 그러면 장난 많이 칠 것 같아요. 놀래끼고 막 맞아요. 저는 장난 좋아하고요. 그리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한테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 저는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 다 장난쳐요. 어떤 장난치? 따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이렇게 들고 선배든 후배든 누가 밥 먹은 다음에 오잖아요. 그럼 벽 뒤에 숨어 있다가 제가 놀래키면 이 커피로. 컵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이 컵을 바르르 떨어요 이렇게. 좀 뜨거운 게 여기 다 부어.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악당이에요, 악당. 악당이래, 악당. 제가 그거 많이 당했거든요. 항상 그냥 놀래키는 게 아니라 휴대폰 동영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찍는구나. 찍고 있어요 계속. 그런 거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찍은 거는 많이 있어요. 좀 올려주세요 보게. 근데 올리면. 또 애들이 또 이제 여기 보면은 화낸 적 있냐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까지 진짜? 올리면 화낼 것 같아. 아 올리면 진짜 화낼 것 같아. 놀라는 것까지 괜찮아. 올리지는 마 이거구나. 근데 이제 전북 현대 홈페이지에 TMI로 송민규 방구 냄새 지독함이라고 적었었어요? 아니 선수 소개하는 뭐 이런 거에 김지수 써놓고 거기에 TMI 하나 적으라고 송민규 방귀 냄새 지독함. 이거 많이 지독해요? 아니 지독하진 않아요. 실제로 좀 그러니까 방귀를 많이 끼기는 하는데 냄새가 안 나요 신기하게. 아 크게 끼는 사람들이 방귀를 크게 끼는 사람이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쵸? 차라리 소리 안 나게 끼는 방귀가 냄새 나요. 쓱 방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방을 원래 민규랑 같은 방을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근데 이제 방을 한번 같이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랑. 네 편한 거는 알겠는데 갑자기 누워 있다가 자려고 하면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그 갑자기 빵 껴요. 그럼 제가 아니, 너무 이미지가
방구적인 이미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빠끼면 놀래가지고 말은 하고 그래도 껴야지. 어, 말은 하고 끼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냄새가 안 나요. 어. 아, 지는 장난 엄청 치면서 아, 방구 뽕 낄 수 있는 거지 뭐요. 뭘 말하라고 껴. 장난을 말하라고 칩니까? 그런 건 아닌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 소리에 신기해. 비해서 네 소리에 비해서 서운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서? 아, 차라리 냄새가 나면은 어, 제가 화를 내면서 이건 아니다 할 텐데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러면 어, 꼭 제가 말을 하면서 껴, 하고 껴라라고 얘기하면 형 제 방구는 냄새가 안 나요 이래요 어, 진짜로 냄새가 안 나요 장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 근데 방구를 자주 끼는 편인가 봐요 그죠? 그나마 진수 형이랑 있을 때 덜 끼는 거예요 왜냐면 예의를 네. 차리시는 거구나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팀 그 선민이 형이랑 같은 방을 한번 썼는데 방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랬거든요 선민이 형 저 방구 많이 끼는데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선민이 형이 괜찮아 형도 많이 방구 껴 우리 방구 계속 껴보자 계속 이렇게 말을 어, 되게 낭만적이다 뭔가 어, 근데 어, 로맨틱해 근데 이제 진수 형한테도 형 저 좀 방구 좀 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확 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한번 딱 한 번씩 끼는 거구나 아하. 자주 방구를 끼는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 어? 맞아요 예예예 방구 장난 많이 치거나 방구 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나올 때가 있어 아그 장난 지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이제 미팅할 때마다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팅할 때 좀 이제 미팅 아빠 다리 할 때 아 이거 뭐가 아니에요 의자 소리예요 의자 소리 아 지금 낀 줄 알았잖아요 지금 아, 낀 소리 나고 있어 원래 끼다가 걸린 줄 알았어요 아 네, 이거 이미지 왜 그러지 그때 이제 다리 좀 아프거나 그럴 때 다리 이렇게 무릎 세우면은 그때 조금 이제 어 뭐 좀 그랬었던 적이 그렇군요 아 생각보다 방구 얘기 길게 예 네. 진짜 길게 얘기했어요 어 김진수 선수가 지금 92년생 라인 92 라인 근데 동갑이 손흥민, 이재성, 손준호, 황의조 황의죠. 이렇게 동갑이네요. 네. 아 그리고 친구끼리 사진 찍어서 또 올렸네요 SNS에. 올렸어요. 여기에 준호가 없는데 흥민이가 준호 명찰 들고 있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잘하면서 그 존재들을 서로 알고 있었나요? 동갑내기 아 저 친구 잘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학교마다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 네. 동갑이고 하면은 대회에서 나오면 네. 보니까 흥민이가 공격수 제가 수비하고 어. 서로 제가 맨투맨을 많이 했어요. 아 마크를 네. 많이 하셨네.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뭐 지금 딱 어이야 저 친구는 장난 아니다. 근데 달리기는 진짜 빨랐어요 그때. 어, 어 네. 옛날부터 쫓아가느라 힘들었어요? 학교가 저희 학교가 더 잘하는 학교여가지고 어. 이기기는 저희가 이겼는데. 아. 네. 어. 아니 맨투맨을 하셨다니까. 네. 어 근데 우리 김진수 선수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을. 어 진짜? 나오셨어요? 어 나왔네. 맞아요. 어? 아 그런데 신갈고 축구부 주장. 축구부 어 축구부 주장으로 나갔네. 어. 와. JYP 상이라면서. 와. 2PM의 이준호 닮았다고 난리. 무쌍 무쌍이다 네. 무쌍이다 딱 이준호 느낌. 어 있다. JYP. 어 있어요. 어 2PM의 이준호 씨. 느낌이 얘기 들어오긴 했어요. 오 네. 인기 많으셨겠는데요. 인기 많았죠. 응. 축구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 그러면 남녀공학이었죠. 아 남녀공학. 어 인기 많아. 아, 교문에 전신에 그냥 여학생들 어. 다 보고 있지. 오 저 오빠 축구 하는 거 보러 가자. 와 너무 멋있다. 그 정도 아니었어요. 어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 아니었어요. 네. 어, 선물 좀 받고 그랬죠 그래도. 그런 거는 있었는데 어. 그 정도로 막. 방금 형님 사물함 총 열었는데 막 선물 우르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랍에 어 교과서 꺼내야지 그랬는데 막 러브레터 갖다 콕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물함이 아니었어가지고 아 예 아 우리 송민규 선수도 닮은 거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슷하다 느낌이 박주영 선수랑 어 있어 있어요. 있네요. 뭐 그러네. 어, 눈웃음이 들어보셨어요? 닮았다는 얘기를? 몇 살 때야? 어렸어 지금 몇 살 때입니까 이게 지금 어, 이 사진이? 이게 22살 때인 것 같아요. 아, 그,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닮았다니까 정말 대선배님이셔서 닮은 거 영광이지만 내가 낫다 이런. 내가 좀 낫다. 내가 좀 낫다.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난이고요. 네, 닮아서 영광입니다. 와, 좋습니다. 아유. 8087님 김진수님과 송민규님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가장 인정하고 롤모델인 선수는 각각 누가 있을까요? 현역 은퇴 모두 국적 포함해서 모든 국적을 포함해서 야 모든 국적 어렸을 때 왜 있잖아 축구선수 하면서 아 나는 이 선수처럼 되고 싶다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 공격수여가지고 이제 2002년 월드컵 보고 그랬을 때는 황선홍 감독님 아, 레전드죠 뭐 내한정환 감독님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포지션이 바뀌면서 이영표 선수로 바뀌었었죠. 아 네. 그러네 그러네. 네. 송민규 선수. 저는 이제 박지성 선배님 오. 하고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또 이제 김승대 선수 지금 하고 있는 선수 네네. 굉장히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들도 이제 롤모델이 돼가고 있고 또 되고 있고 그럼요 후배들이 자라오면서 두 선수를 또 롤모델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we go. 기사가 바로 났네요 바로 났어요 1067님 네. 기사 났어요 오늘 조규성 선수에게 전화가 아마 올 겁니다 고맙다고요 네, 기사 제목이 김진수 조규성 택배 크로스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서서밤 토로 기사가 났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네. 아 이규열 씨가 직장 동료입니다. 송민규 선수 방귀 냄새에 가끔 크게 썩냅니다. 이게 누구? 아시는 분이? 네 저희 팀 그 트레이너 그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아 치료 받다가 확 끼신 적이 있나? 이제 누르니까 이렇게 물리치료하고 누르는데 뿡 나오면 크게 썩을 낸다고. 그거는 제가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고 이제 잠시만 좀 뒤로 가다 오늘 방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좀 어떠셨는지 두 분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질문이 왔어요 정말 뭐요? 궁금하셨나 봐요 9214님께서 전북 현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차 할인 얼마 돼요? 아, 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연차 수에 따라 달라요 아~ 전북 현대 입단한 연도부터 연차 수가 쌓여요 오래될수록 할인 네. 할인율이 더 많아지는구나 네. 어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대차를 무조건 타야 됩니까? 현대차를 타고 있어야 이제 클럽하우스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한 100m 밑에 떨어져 있는 저 밑에서 네. 그런 것도 재밌는 이야기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 예예 뭐 네. 인사 예 들으시는 분한테 오늘 소감도 네. 말씀해 주시고 먼저 여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뭐 축구장 외 밖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렸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정말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한국 축구가 발전을 하고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응원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민규 씨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일단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팬분들을 위해서 또 웃음을 드리고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또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이의 기댈 곳이란 곳이 노래가 흐르고 있네요. 김진수 선수의 신청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